요즘 마블에 무조건 나오는 집단 TVA, 그리고 앞으로의 마블에서도 계속 언급이 될 TVA. 도대체 이 TVA가 뭘까? 드라마 로키를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오늘은 TVA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TVA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TVA 설명회. 이번 여름 마블 팬들에게 최고의 기대작으로 뽑히는 데드풀과 울버린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TVA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TVA는 지금도 중요한 단체이고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단체이므로 마블을 앞으로 계속 보실 의향이 있다면 TVA는 꼭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TVA는 뭐하는 놈들인가? Time Variance Authority의 약자로 발음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어로 하면 시간변동관리국이라 부릅니다. 마블에서는 평행우주, 즉 멀티버스에 관해 다룬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TVA에서는 이 멀티버스의 지구 하나하나를 타임라인, 우리말로 시간선이라 부르는데요. 마블의 멀티버스는 계속해서 늘어나 사실상 무한대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협도 무한대로 늘어나는 셈이니 그 위협이 생길 가능성을 막기 위해 창설된 것이 TVA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맨 처음에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남자, TVA의 창립자를 알아봐야겠죠. 그를 알기 위해서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로키를 봐야 합니다. 이 말인 즉 이 이후부터는 드라마 로키의 스포일러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가 싫거나 보실 예정인 분들은 여기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버스의 혼돈을 막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든 남자는 놀랍게도 평범한 인간입니다. 단지 다른 인간들과 달리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 엄청난 지능을 가진 남자가 기술까지 발전한 31세기의 과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과학자는 어느 날 자신의 지구에서 멀티버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방법을 깨달아 다른 멀티버스의 자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재의 기술이 하나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데 그 천재가 무한대로 있으니 기술의 발전은 세상이 아니라 멀티버스를 바꾸게 되겠죠. 아무튼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지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멀티버스라고 다 똑같을 수는 없는 법. 이 천재들 사이에서 아예 멀티버스 자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자가 나왔고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나와 결국 다른 자신들과 함께 지식을 나누며 교류하던 자리는 이제 서로를 죽이는 멀티버스 간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단 한 명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한 명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알리오스라는 존재를 찾았고 그 알리오스를 이용해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여기서 알리오스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균열, 공허에서 태어난 존재로 시공간을 소멸시키는 능력까지 가진 존재인데요. 이를 이용한 과학자가 최후의 1인이 되었고 그는 많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드라마 로키에서는 남아있는 자라고 소개되었죠. 남아있는 자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과연 얼마나 갈까? 비록 자신이 승리했을지언정 멀티버스는 무한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다른 멀티버스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숨겨야 한다. 결심을 내린 남아있는 자는 전쟁으로 노출된 멀티버스들, 즉 시간선들을 하나로 묶어 성스러운 시간선을 창조해버립니다. 이 시간선들 안에 우리가 보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지구 616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아무튼 성스러운 시간선을 만든 다음 남아있는 자는 또 다른 멀티버스의 자신들이 성스러운 시간선을 찾지 못하도록 숨겨버렸고 외부의 멀티버스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 TVA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자 본인은 공허의 성체를 지어 시간선을 관리했고 TVA에는 자신 대신 타임키퍼라는 존재를 만들어 직원들이 그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존재는 숨기고 대리인을 만든 것이었죠. TVA의 역할은 오직 하나, 외부의 멀티버스가 성스러운 시간선을 감지하지 못하게 지금 생성되어 있는 시간선들이 증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묶어놓은 시간선들이 어떻게 증식을 하냐? 일단 시간선의 흐름은 모두 정해진 대로 흘러갑니다. 한마디로 각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각 폰에 벗어나는 자신의 운명을 피해 시간대끼리 간섭을 일으키는 변수들이 생겨나면 그 한 명으로 인해 수많은 시간선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TVA에서는 이런 존재들을 변종이라 부르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변종을 TVA로 데려와 재판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변종들을 공허로 보내버리고 공허에 간 변종들은 알리오스에 의해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죠. 한마디로 변종들은 쓰레기, TVA는 청소부, 공허는 소각장의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TVA의 역사와 역할이고 이후에는 드라마 루키에서 발생한 일들과 현재의 TVA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TVA는 계속해서 성스러운 시간선을 지켜왔는데 어느 날 지구 616의 로키가 변수를 일으키고 TVA에 잡혀왔습니다. 원래라면 어벤져스 1에서 토르에게 잡혀갔어야 했는데 엔드게임에서 시간여행을 한 어벤져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로키가 테서렉트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었죠. 여기서 왜 로키는 변수고 어벤져스는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벤져스가 시간여행을 하는 것까지도 다 계획되어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키가 도망가는 것은 각본에 없었죠. 어쨌든 로키는 TVA에 잡혀와 나름 반항을 일으키고 테서렉트를 이용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TVA 안에서는 테서렉트를 포함 모든 인피니티 스톤의 힘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냥 예쁜 돌 정도의 취급이라는 점, 패닉이 온 로키는 원래대로 흘러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장치까지 보게 되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보게 되어 탈출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원래라면 로키도 공허로 갈 처지였는데 모비우스라는 직원이 현재 잡지 못하고 있는 로키의 또 다른 변종을 잡기 위해 로키에게 도움을 청했고 로키는 그런 모비우스를 도와 변종을 잡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드라마 로키의 시작인데요. 로키의 행동은 로키가 잘 알지 않을까? 라는 모비우스의 판단이 사건의 시작이었고 로키는 결국 변종을 찾게 됩니다. Right. 자신을 실비라 칭하는 여자 변종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실비는 로키처럼 무슨 일을 해서 잡혀온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 자체가 변수라는 이유로 잡혀왔다는 씁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실비의 목표는 TVA를 관리한다는 타임키퍼를 죽이는 것이었고 로키의 목표는 TVA를 지배하겠다는 것이 목표였기에 둘은 어찌어찌 하다가 함께 타임키퍼를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타임키퍼는 그저 로봇이었을 뿐 로키는 이후 공허로가 알리오스를 피해 겨우 생존하고 있는 또 다른 변종 로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아있는 자와도 만나게 되고 남아있는 자에게서 TVA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기서 남아있는 자를 죽이고 멀티버스를 노출시키면 진짜 무서운 일이 찾아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는 이제 자신을 지쳤다며 자신 대신 실비와 둘이서 TVA를 관리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자신을 죽이고 멀티버스를 노출시키고 위험에 빠지거나 둘 중 하나 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Kill me and destroy all this and you don't just have one devil, you have an infinite or you two run the thing. 실비는 평생을 복수만을 꿈꿔왔기에 위험이고 나발이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로키는 현명한 판단으로 실비를 말렸죠. 하지만 결국 실비가 남아있는 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무한한 시간선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외부의 멀티버스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로키는 자신도 모르게 시간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제 불가의 상태로 과거와 현재를 오갔는데 이 상태로 현재 무한히 생겨나는 시간선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 시간선을 하나로 묶어주는 시간 직조기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TVA의 시스템을 만든 우로보로스라는 남자와 남아있는 자의 변종을 찾은 덕분에 방법을 찾았고 시간에 겨우 맞춰 과부하를 고치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자의 변종이 산산조각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해버립니다. 이제 희망이 없을 때 또 로키가 과거로 이동했고 과거에서 로키가 시간여행의 통제법을 깨닫게 됩니다. You okay? Yes. 남아있는 자의 변종이 찢어져 죽은 이유가 남아있는 자를 죽이고 나서부터 직조기를 고치기까지 이 사이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마음대로 과거와 현재를 오갈 수 있으니 루키는 아예 우로보로스에게 지식을 전수받으며 수백 년 동안 이 망할 놈의 시간 직조기 고치겠다고 수백 년 동안 공학기술의 모든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TVA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우로보로스보다 지식이 더 풍부했죠. 그리고 다시 시간에 맞춰 직조기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Get back! Back.
그렇게 시간 직조기의 과부하를 막았는데 막자마자 또 과부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수백 년 동안 직조기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한 것인데 아까도 말했듯 시간선은 무한대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했죠. 애초에 이건 고칠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용량을 늘린다 한들 무한대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버틸까요? 결국 로키는 모든 것을 깨닫고 남아있는 자를 죽이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남아있는 자가 설계한 것이었죠. 자신을 죽이고 직조기를 고치려 해봤자 고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자신이 죽이기 전으로 돌아올 것이다. 로키가 시간을 통제하는 방법을 터득할 것이란 것도 예상을 한 거죠. 애초에 남아있는 자는 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하는 말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실비를 죽이고 세상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또 같은 짓을 반복하고 멀티버스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 로키에게 다시 선택지를 줘버립니다. 로키는 또 고민에 빠집니다. TVA의 직원들도 그렇고 변종들도 그렇고 이들은 모두 시간선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잡혀와서 직원이 되거나 죽어야 했습니다. 로키는 자유를 억압하는 시스템을 바꾸고자 했지만 끝에 내몰리면서 얻은 답은 자유를 얻은다 한들 모두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일까? 결국 남아있는 자의 방식이 맞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소수를 희생시켜서 다수를 지키고 있던 것인데 다시 실비와 만난 로키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켜봤자 결국 악순환의 반복만 남을 거다 라는 말을 말이죠. 이에 로키는 대체할 방법이 있어야 말이지 라는 씁쓸한 말을 남기고는 다시 시간 직조기를 고치던 시점으로 가는데요. 결국 로키가 내린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시간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자신이 버티지 못하는 직조기를 대신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한마디로 자신을 희생해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재의 TVA는 남아있는 자 대신 로키가 통제하는 TVA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다? 결국 시간선은 계속 무한대로 생기는 중이고 이제 멀티버스를 정복하고자 하는 남아있는 자의 변종들이 현재 우리가 보는 시간선을 발견하는 건 시간 문제고 멀티버스 간의 전쟁은 머지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보여주듯 앤트맨 3편 퀀텀매니아에서 본격적으로 남아있는 자의 변종인 캉의 얘기가 나왔죠. 지금 MCU의 시간선에서는 이 변종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멀티버스를 정복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이 말이죠. 로키는 모두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곧 일어날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TVA고 앞으로 계속 MCU에 나올 TVA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인 점, 결국 시간선 하나하나 즉 멀티버스에는 우주적 존재들이 가득하죠. 셀레스티얼부터 시작해서 아예 개념을 초월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런 존재들을 TVA는 어떻게 통제를 해왔는가? 셀레스티얼 중에도 분명 변종이 존재할 텐데 이거를 TVA의 직원이 몽둥이 들고 가서 잡아올 수 있냐? 이게 의문이 듭니다. 작중 언급에서는 타노스 정도까지는 언급이 나왔는데 그 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TVA 내부에서는 인피니티 스톤도 안 통할 만큼 제약이 있는데 문제는 얘네 잡아오려면 밖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실비 하나도 제대로 못 잡아서 결국 로키 도움받아서 실마리를 얻은 건데 우주적 존재들을 어떻게 쓰려나? 이거는 그냥 지금 언급하는 순간 오류가 되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도 모르겠네요.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TVA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TVA는 정말 중요한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MCU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베베 시리즈였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